할렐루야. 랜선으로 만나는 목장 기도회를 찾아주신 송현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아주마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어떠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0절 구약성경 468쪽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을 믿어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일 말씀은 이름만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압의 부모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요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을 참지 못하고 유대 땅 헤브론에서 그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요압이 살인을 저지른 헤브론 땅은 사실 여호수아가 아론 자손에게 준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이란 살인한 자가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지의 보복을 피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죠.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었고 복수심만 남아 결국 아브넬을 죽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혈기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최측근이자 친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또 초창기 다윗이 고생할 그때부터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압은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압의 열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기분에 의해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분명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후에 유대의 거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열심히 있고 능력은 있지만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출력은 엄청난데 핸들이 고장이 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아주 위험해지겠지요? 요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올바른 방향과 열심으로 사역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꾼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감당하기 벅찬 어려운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도요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고 회개하며 살았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요압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과 이기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요압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기름 부음 받은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랜선으로 만나는 목장 기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